이번 시간에는 반음 내린 조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율 방법을 먼저 강의하겠습니다. 6번 줄부터 표준 조율에서는 6번 줄이 E 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E 플랫 음이 나올 때까지 줄기에 따라서 E 플랫 음이 나오지 않고 D 샵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5번 줄은 A 플랫 또는 G 샵 음에 맞춥니다. 4번 줄은 D 플랫 또는 C 샵에 맞춥니다. 3번 줄은 G 플랫 또는 F 샵 음에 맞춥니다. 2번 줄은 B 플랫 또는 A 샵 음에 맞춥니다. 1번 줄은 E 플랫 또는 D 샵 음에 맞춥니다. 자, 조율을 다 하셨으면 반음 내린 조율, 영어로는 tune down half step이라고 합니다. 이 반음 내린 조율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기타 연주를 할때이 연주보다 반음 정도 낮게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카프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반음씩 올리는 거는 카프로 해결이 되는데, 반음을 낮추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E키 곡인데 이걸 반음을 낮춰서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E플랫으로 연주하려면 이렇게 하이 포지션에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주해도 괜찮지만 낮은 음을 풍성하게 연주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조율을 전체적으로 낮추고 연주도 쉽게 되면서 기타도 낮은 음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반음 낮춘 조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원래의 곡이 E플랫 곡, 이렇게 플랫이 많이 붙어 있는 곡이나 샵이 많이 붙어 있는 곡들은 이렇게 바코드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 마찬가지로 기타의 울림소리가 오픈코드보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픈코드 소리를 많이 선호하는 곡에서는 원래의 키보다 한 키를 올린 다음에 조율은 반음 낮춰준 상태로 연주를 하면 좀더 좋은 울림으로 기타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E 플랫 메이저 곡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주로 E 플랫, F 마이너, G 마이너, A 플랫, B 플랫 7, C 마이너, D 디미니쉬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 모든 코드가 바코드 형태이죠. 또 높은 포지션에서의 코드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기타 조율을 반음 내린 다음에 키는 한 키를 올려서, 그러니까 반음을 올린 거죠. 키를 바꿀 때는 반키 이런 표현을 쓰지가 않습니다. 키가 바꿀 경우에는 무조건 한 키, 두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E플랫에서 E로 키를 바꿀 때는 한 키를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율은 반음을 내리고
반음을 내린 거는 한 키를 내린 겁니다. 조율은 한 키를 내리고 코드 연주는 한 키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제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조율을 한키 내리고 반음 내리고 코드는 한키 올리고 반음 올려서 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E 플랫이 돼 있던 게 E 코드가 되겠죠. F 마이너는 F 샵 마이너, G 마이너는 G 샵 마이너, A 플랫은 A, B 플랫 7은 B7, C 마이너는 G 샵 마이너, D 디미니시는 D 샵 디미니시. 이런 식으로 하면 몇몇 코드들은 훨씬 더 쉬워졌죠. 이런 식으로 쉽기도 하고 개방음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의 울림이 좀더 풍부해지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B 메이저의 곡 같은 경우에도 B 코드는 C 코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 샵 마이너 코드는 D 마이너 코드로, D 샵 마이너 코드는 E 마이너 코드로, E 코드는 F 코드로, F 샵 코드는 G 세븐스 코드로, G 샵 마이너 코드는 A 마이너 코드로, A 샵 디미니시 코드는 B 디미니시 코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 메이저의 곡도 원래 곡의 키대로 연주하시려면 조율을 반음 내린 상태에서 코드를 반음 올리셔야 됩니다. D 플랫 메이저의 곡에서 조율을 반음 내리고 코드를 바꾸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D 플랫 메이저 코드는 D 코드로, E 플랫 마이너 코드는 E 마이너 코드로, F 마이너 코드는 F 샵 마이너 코드로, G 플랫 코드는 G 코드로, A 플랫 7 코드는 A7 코드로, B 플랫 마이너 코드는 B 마이너 코드로, C 디미니시 코드는 C 샵 디미니시 코드로. 화면에서 보셔도 코드가 전체적으로 쉬워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F샵 메이저의 곡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연주하고 개방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율을 반음 내리고 코드음을 반음씩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F샵 코드는 G 코드가 되겠죠. G샵 마이너 코드는 A 마이너 코드, A샵 마이너 코드는 B 마이너 코드, B 코드는 C 코드, C샵 7 코드는 D7 코드, D샵 마이너 코드는 E 마이너 코드, E샵 디미니시 코드는 F샵 디미니시 코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F샵 메이저 곡을 그대로 코드를 연주하는 것보다는 조율을 반음 내리고 코드를 반음 올려서 연주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강의를 보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시면은 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뭐 가요 백과사전이나 이런 노래가 많이 들어있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반음을 내려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반복 학습에 의해서 나중에는 쉽게 쉽게 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